송축하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이 진짜 오피셜리 2017년 마지막 새벽 기도네요.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우리 주일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면서도 하루 2017년을 하루 앞둔 바로 전날에 올 한 해를 뒤돌아볼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지난 한 해가 주마등 같이 지나갑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들이 많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서 있는 자체가 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셨던 그런 은혜들 그 간증만 생각해도 참 너무나도 귀한 것 같아요. 저희 가정 안에서도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무 사고 없이 여기 있는 것도 이건 기적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참 끄트머리에 서서 뒤돌아볼 때 정말 이모셔널해지지 않을 수 없는 시편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할 이유들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할 이유가 뭔가 간단하게 한 다섯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 나와 있는 이유인데요. 첫 번째로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내 모든 병을 고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아프지 않았는데 한 분도 여기 혹시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기 때문에 안 아픈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도 없이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었던 위기가 우리 앞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내신 것이죠. 여러분은 가만히 계셨는데 실은 여러분 옆에 이렇게 깽단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깽단이. 근데 그 깽단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을 본 거예요. 야 오늘 쟤 좀 털자 그랬어요. 그리고 진짜 여러분이 털릴 뻔했는데 그 깽단 중에 한 사람이 야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김이 새가지고 아 얘 쟤 하지 말자 하고 다른 데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아무 위기도 없이 지난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어쩌면 비일비재일걸요? 왜 그 생각을 못하시죠?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여기 있다는 거예요. 또 내게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나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셨다. 아멘. 이건 젊은이들에게만 속한 게 아니라 오늘도 여러분이 이 아침에 기도에 무릎을 꿇고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는 것 이 영적 청춘 아닙니까? 오늘도 이 영적 청춘을 새롭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계신 성도님이신데 어제 저한테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내가 그거 읽고 너무 마음이 따뜻해져가지고요 허락도 없이 그냥 첫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메일을 보내셨는데 이렇게 썼어요. 2017년도도 이렇게 갔군요. 잠시 고요히 주님께 감사기도 올려봅니다. 누군가 2017년은 제게 무엇을 했냐고 물으면 말씀 때문에 은혜로웠고 행복한 예배자였다고 말하겠습니다. 은혜 받을 마음에 여유가 많았나 봐요. 또 물은다면 아니요 너무 없었어요. 삶에 치여 시간적으로 몸으로 너무 고생스럽고 정신없고 힘들었어요. 그 고단한 삶의 보따리에 말씀을 사정없이 가로열고 미친 듯이 가로닫고 넣었더니 어느새 불만 제로의 감사업이 되어버렸어요.
그 매력 있고 흥미로웠던 비밀 앞에 감사해서 울먹거렸던 적이 많았던 어느 해보다 귀한 해였답니다. 라고. 마음이 너무 따뜻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아닌가요?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니 정말 너무나도 송축해야 할 이유들이 많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인은 내가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송축해야 할 이유로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공동체적으로도 송축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한 이 나라에 이 송축할 이유가 뭔가 6절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공의 때문에 송축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6절에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송축할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지키시는 일에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당연히 억압당하는 자를 위해서 억압시키는 이 잘못된 비정의, 잘못된 위법들을 하나님이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가 송축해야 할 이유인지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인이 감사할 이유를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긍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그 긍휼 때문에 쓰는 이유는요 아까 공의에 비해서 다섯 배나 많습니다. 첫 번째로 여호와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다. 또 9절에는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자주 꾸짖지 않는데요 좀 참으신다는 것이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신다. 또 10절에 보면 세 번째 그 긍휼의 이유를 우리의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고 우리의 죄악 따라 갚지 아니하시기 때문이에요. 또 12절에는 우리의 죄가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옮기셨기 때문이에요. 13절 14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요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거거든요.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송축해야 할 이유가 있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는 거예요. 그냥 죄를 죄라고 얘기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긍휼하시기 때문에 송축해야 할 일인데 긍휼은 뭐예요? 내 죄를 죄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내 죄악을 죄악 따라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고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것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우리의 이 먼지 같은 티끌 같은 체질을 아셔서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 이게 둘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은. 죄를 제대로 갚으시는 억압하는 자를 위해서 이 죄를 제대로 갚으시는 공의로운 하나님 때문에 송축해야 되는데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는 죄를 노를 바라기를 더디하시고 죄를 죄 따라 죄악을 죄악 따라 갚지 아니하시고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기시고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이 체질이라는 말이요 뭐 사람들은 뭐 이런 체질이 그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가 결심을 해도 작심 3일 뿐이면 못 가는 연약함을 아시고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도 자기 성질에 못 이겨서 넘어지는 모습을 잘 아시고 뭔가 다 세상을 얻은 것 같이 자신 있다가도 감기 한번 걸리면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그런데 동시에 긍휼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기 위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죄를 죄 따라 갚지 아니하십니까?
어떻게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거칠은 모습과 아직도 다듬어지지 않은 우리들의 크리스찬답지 못한 모습들, 여기 다 앉아 계시잖아요. 크리스찬답지 못한 우리들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그 전능하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과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기셨기에 아비가 아들을 긍휼히 여긴 같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만 해봐도 야, 정말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죄과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없애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 은혜가 면면하게 뚜렷하게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올 한 해 2017년도도 우리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흘러왔다는 사실이 하나님의 긍휼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다는 이유일 것입니다. 내가 송축해야 할 이유가 참 많아요. 여러분도 한번 오늘 그 생각만 해도 기도할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생각해봐도 너무나 감사할 이유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작년 이맘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너무너무나 행복하게 목회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올해 지금 이 순간에 다시 뒤돌아보니까 작년보다 더 신나게 목회를 한 것 같아요. 야, 오늘도 야, 이렇게 목회해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하나님께서 one of the best years of my ministry, 정말 나의 사역에서 너무나 행복하고 rewarding이 있고 감사가 있고 보람이 있는 한 해를 보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데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송축 찬양 받기에 합당하신 이유를 다 가지고 계십니다.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송축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 시인은 오늘 시편 서두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여호와를 송축하면서 스스로에게 뭘 하고 있냐면 명령을 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중요한 힌트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조금 더 고상하게 바꾸면 스스로에게 설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잔소리 그 설교 말고요. 어이구 또 설교하시네 이런 거 말고 진짜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내 영혼을 향해서 명하는 겁니다. Speak to your heart. Order your heart. Preach to your heart. 여러분의 심령을 향해서 설교를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이 시인이 이 설교를 하면서 그가 송축할 이유를, 내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를 끄집어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영원아, 야, 너 설교, 아니 저기 송축해 이래 하지 않고 내 영혼아 이렇게 했을까? 내 영혼아, 즉 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그 찬양, 그 송축을 하라는 뜻이죠. 이빨림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찬양을 드려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찬양은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준비, 뭐 워밍업 하는 게 아니에요. 찬양은 할 때마다 항상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올려드리는 게 찬양입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 다 보이거든요. 찬송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다 보여요. 특별히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설교 끝나고 적용 찬양을 할 때든지 마무리 찬양할 때 보면은 여러분들의 얼굴 표정 하나 다 보여요.
특별히 올 한 해는 하나님께 뛰어들어라 해가지고 율동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아들 힘들어하는지 이거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안 돼가지고 말이죠.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쑥스럽고 창피하고 다 커가지고 왜 이 교회는 모든 교회의 유년주의 학교화 됐는가 해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맨날 목사님은 또 이렇게 안 돼 또 이렇게 다 보여요 다 보여요. 근데 정말 영혼 깊은 곳에서 부트리는 찬양을 할 줄 아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감사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끌어올려 속에서부터 막 올라오는 찬양. 그 찬양은요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오르는 찬양 그게 진짜예요. 근데 어떤 분은 여기서만 해 립스 서비스를 해 립 서비스 하지 마세요. 오늘 설교 끝나고 찬양할 텐데요 좀 해보세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구나. 야, 내 입술아 입술로만 찬양하라가 아니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그걸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스스로에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Speak to your heart. Order, command your heart. 그래서 야, 내 영혼이 송축해야 돼. 내 영혼아 송축해. 내 영혼 왜 잠자고 있어? 야, 일어나. 송축하자. 이렇게 명령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로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그랬어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뭐 다중인격자가 돼가지고 뭐 내 속에 뭐 열 마리의 귀신이 있습니까? 뭐 열 마리의 사람이 있습니까? 이 뭘까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복수에 복수. 있는 것들아. 뭘 얘기하는 걸까요? 최선을 다하라는 뜻이에요. 실은. Give your best. Give your 110%. 그 뜻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뭐가 있어요? 허파. 뭐 심장, 위장, 뭐 키드니, 십이지장, 췌장, 대장, 소장, 뭐 또 뭐 있어요? 예. 다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이런 거예요. 헤이, 허파야, 여호와를 찬양해. 심장아, 너 뛰고 있는데 여호와를 찬양해. 위장을 향해서도 여호와를 찬양해. 이런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그러니까 잠자고 있는 것 같고 그냥 자율신경에서 지멋대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You could command them. You could speak to them. 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일어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자.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나온 이유들을 전부 열거를 했잖아요 이미. 이 이유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의 있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명령하는 거죠. 야, 내가 내 허파에게도 명령할 수 있구나. 내 간에게도 내가 명령을 할 수 있구나. 내 심장에도 명령을 할 수 있구나. 그걸 기억하세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김한효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Wake up. 오늘 여호와를 송축하자.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하나의 명령을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쉬 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도 금방 까먹어요. 여러분 올해는 1년이 53주네요. 내일이 53번째 주일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은혜를 받은 주일이 몇 번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53번 다 받았어요. 와, 정말 최고네, 최고. 그거는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기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주일날 볼 때 자고 있는 분들을 여러 보거든요. 안 보이는 거 다 보여요. 세상에 우리 베델 예배에서도 자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밑바닥만 보고 있는 분도 계세요. 찬양할 때도 밑바닥. 앞에 영상이 비치는데도 광고도 안 보고 밑바닥.
야, 그분들은 대단한 분들이에요. 왜 왔는지를 모르겠어. 그런데 여러분은 은혜 받았다고요? 기적 아닙니까? 그 옆에 있는 분하고 여러분이 뭐 인격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뭐 학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뭐 얼굴 생김이 뭐 더 다릅니까? 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이 자리에서 은혜 받고 누구는 이 자리에서 은혜를 못 받고 주무시고 계신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은혜를 받는다는 이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 기적이 너무 당연시 오니까 그런지 몰라도 자꾸 까먹으세요. 내가 지난주 받은 은혜를 까먹어요. 지난주에 일어났던 기적을 까먹어요. 그래서 오늘 컴플레인하는 나의 모습을 봐요. 이미 일어난 기적을 생각하지 않냐고, 그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고, 오늘은 또 오늘의 문제라고 생각하면서 컴플레인하고 그냥 날팍해진 나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은택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하십시오. 힘들고 짜증나고 할 때 speak to your heart, preach to your heart. 여러분의 그 망각한 심령을 향해서 설교하십시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고 선포하세요. 명령하세요. 아, 내가 또 까먹었구나. 또 까먹어서 이렇구나. 받은 은혜를 내가 또 까먹었구나. Speak to your heart. Don't ever forget. Make sure you remember every blessing from the Lord.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체질. 아까 봄.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긍휼히 여기신데. 그 체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망각 체질이에요. 은혜를 자꾸 잊는 체질이요. 은혜를 망각하면 배은 망덕입니다. 배은 망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고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speak, command, preach 하란 말이에요. 제가 그 풋볼을 좋아해요. 예, 풋볼, 농구는 하는 걸 좋아하는데 풋볼은 보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작년 시즌에, 그러니까 실은 올해 1월 달에 슈퍼볼이 있었잖아요. 슈퍼볼 그 마지막 결승전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살다 왔던 동네라서 할 수 없이 그 뉴잉글랜드 팀을 자연스럽게 응원을 하는데, 그 파이널 슈퍼볼에 올라갔잖아요. 그 뉴잉글랜드 팀이 이기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 팀을 응원하는 줄 알고 목사님 축하합니다 하고 내가 축하 전화도 몇 번 받았어요. 예. 근데 그 마지막 슈퍼볼에 그 아틀란타 팀하고 이 뉴잉글랜드 팀이 붙었는데, 지고 있었어요. 계속 지고 있었는데, 10점 차이 이상으로 지고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들어보니까 이 그 커멘테이터, 그 해설자들이 막 얘기를 하면서, 그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 있잖아요. 이 마지막 슈퍼볼에서 10점 이상 차이가 나가지고 뭐 뒤집은 적이 있습니까? 아, 네, 그런 적은 없죠. 예, 아, 천운이 없는 아니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이미 끝난 게임이야. 예. 이 프로페셔널들이 얘기하는데, 이건 안 되는 일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랬더니, 무슨 10점 이상인데 14점 뒤지고 있었다가 나중에 보니까 25점을 뒤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게임 끝. 그러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를 뒤집으려면 0.1%의 확률뿐이 없습니다. 딱 그래요. 0.1%의 확률이란 말은 뭐냐면은 1000게임을 하면 한 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0.1%예요. 1000게임을 하면 한 번 이겨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풋볼은 일주일에 딱 한 번 합니다. 에브리데이 베이스볼 하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딱 한 번 해요. 그 시즌을 하면은 뭐 몇 번 하겠어요? 15번 하나. 1년에 15번, 16번 뿐이 아니에요. 한 팀이 게임을. 근데 1000번을 하면 한 번을 이길 수 있는 게 0.1%예요. 그 진 거예요. 게임 끝. 그런데 이제 마지막 찬스가 왔는데, 그 코어백이 브래디라고 하는, 아주 이제 아마 틀림없이 홀 오브 페임에 들어갈 것 같은데, 이 브래디라고 하는 코어백인데,
그 0.1%의 확률 속에 그 한 선수가 그 동료가 그 브레디한테 한 말이 녹음이 됐어요. 그 이렇게 요즘은 그냥 엄청난 스피커 센서가 있는지 그 선수들끼리 얘기하는 게 다 픽업이 되더라고요. 에델맨이라고 하는 선수가 이 브레디 이 코어백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Let's go. Let's go and win this game. 이기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브레디한테 그 코어 For your mom, Brady. For your mom, baby. 그래, baby. 또 왜 baby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자우지가 For your mom, baby. 네 엄마를 위해서 이 게임 이기자. Let's win this. We could do it. We could do it. 근데 그때 그 브레디의 엄마가 암 말기 환자였어요. 투병 중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그 예민한 데 건드린 거죠. For your mom, let's do this. We can win this. 0.1%? 0%는 아니잖아요. 0%는 아니잖아요. 0.1이니까 we can win this.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speak to your heart. Don't ever forget we could win this. It's not 0%. It's 0.1%. 천 게임을 해도 0가 아니라 천 게임을 하면 한 게임은 이길 수 있는데 let that game to be this one. 이거죠. 이번에 하자는 거죠. Speak to your heart. Come into your heart. We could win this.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상황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있지 말고 그냥 상황 속에 짜증남 부리지 말고 뭐 이래 하고 신경질 부리지 말고 뭐 이래 저래 이러지 마세요 좀. 그냥 환경에 자꾸 그렇게 리액션 하지 마세요. 힘들면 아이고 힘들구나 또 좋으면 아이고 기분 좋아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움직이지 마시고 망망 바다를 보세요. 찰랑거리지 말고 깊은 바다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이 시인이 앞으로 리스트 했잖아요. 제가 미리 보여드렸잖아요. 이런 이유들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은택을 잊고 있는 우리에게 speak 명령하라는 거예요. 내 영혼아 왜 침체하고 있느냐? 내 영혼아 왜 이렇게 얄팍하냐? 내 영혼아 왜 감사를 잃어버렸느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너희들도 다 일어나서 여호와를 송축하라. Command, command 하란 말이에요. You could do that, you could do that. 운동선수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0.1%의 확률을 그날 이루었잖아요. 24점, 25점 차이를 뒤집어가지고 이겼다니까요. 내 생에 그런 게임은 다시 못 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아직도 1년이 지났는데도 기억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주님의 은택을 기억하면서 와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그 자체로도 충분히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박으시기까지 오늘도 내 죄를 옮기신 분. 용서 받아야 할 죄가 있는 분들은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어요. 이것처럼 큰 복음이 없어요. 야, 내 죄를 이렇게 옮기시겠대. 기억도 안 하시겠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풍성한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찬양 안 해보실래요? 다 와서 찬양해. 사랑을 주신 주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생명 주셨네. 그래서 오늘은 말이죠. 조금 이렇게 흥겨운 마음으로 정말 감사하다.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거기에만 리액트 해가지고 주저앉지 마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해내세요. 은택을 잊지 마세요. 그리고 내 영혼아. 그래서 그냥 립스 서비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아세요. 립스 서비스 하는 거 다 아세요. 내 영혼아, 내 영혼아.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을 다해서 주님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는데 이 내 영혼아 하고 내 속에 있는 것들까지 다 찬양하려고 그러면 아마도 박수를 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여러분의 속에 있는 것들이 박수 치지 말라고 그러면 안 쳐도 됩니다. 찬양합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합시다.